며칠 없는 곳에서 개인 코스를 들을 줄이야. 꼭 다른 생일을 같이 가야 되나요? 오늘은 웃음기 쫙 빼고 그저 사랑을 갈구하는 한 남자가 되다. 아, 저 선이 굉장히 좀 투박스럽게. 새싹들이 봄을 기다리듯 외로운 옆구리를 채워줄 두려워하잖아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나. 3월의 어느 멋진 날 저와 함께 하지 않으실래요? 3월의 어느 멋진 날에 사랑 뿜뿜 맛있는 진지할수록 더 웃긴 것 같아요. 내일은 연인과 즐기시고 오늘은 저와 함께 해주세요. 너는 장미보다 아름답진 않지만 그보다 더 진한 향기가. 오늘 먹방자 선생이 우아하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내일이 화이트데이잖아요. 연인들을 위한 날. 화이트데이에 어디서 데이트할까? 어디 가서 밥을 먹어야 되지? 고민하시는 연인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추천해드리는 날입니다. 데이트하면 뭐예요? 먹어야지. 연인을 보고 싶은 마음에 번쩍 뜯는 브런치 보고 한 번 더 뜨게 될걸요? 와. 서로 얼굴 마주 보며 먹는 우아한 브런치. 생각만 해도 기분 좋거든요. 혼자 먹어도 맛있지만 둘이 먹어도 더 맛있는 에그 베네딕트. 에그 베네딕트라고 해서 위에 아무것도 없는 오픈 샌드위치죠. 특이하게 생긴 이 노란 부분. 이 노란 부분이 계란입니다. 수란. 그러면 와, 이 수란을 한번. 치즈가 아니고 계란이에요. 너무 기대돼. 너무 좋아 이 순간. 오! 과연 이야 그 노른자가 나온다고요? 오! 이야. 개봉밥. 이런 맛 아니겠습니까? 입안을 휘감는 노른자에 나도 몰래 빠져버려. 부드럽고 우수한 신선한 그 달걀의 맛. 솔로 청구 커플 지옥. 지옥불에 빠진 달걀 한입하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계란이 안 좋아하는 게 어떤 거예요? 통째로 계란이 몽글몽글하게 이렇게 있는데요. 맛있겠다. 이게 각종 채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채소에서 나오는 그 채즙, 달달한 그 채즙에다가 이 토마토 페이스토의 그 상큼한 맛이 딱 돌면서 달달 상큼, 그리고 계란의 구수함, 달달 상큼 구수함. 제가 말은 안 해도 상상이 되시죠. 맛있겠네요. 여러분의 그 상상력 팍팍 자극해 드리겠습니다. 할당 올려버려. 와플입니다. 와플. 와플 위에 딸기꽃이 피었습니다. 와, 딸기꽃. 아유. 진짜 위에서 보니까 꽃이네. 아유. 딸기를 지나서 묵직한 크림을 지나 밑에 뽀송뽀송한 와플로 향하는 내 칼질. 아, 이 와플 느낌. 밑에 내, 와플이에요. 모든 화가 살살 풀릴 것 같은 이 맛. 브라보. 위에 크림과 딸기가 굉장히 차가워요. 시원해. 시원한데 과자 같은 느낌의 이 와플과 이렇게 섞이니까 들어오는 순간 이 시원함이 쫙 퍼지면서 꼴떡 삼키는데 이 달콤함까지, 그리고 이 딸기의 상콤함.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지금. 이래서 브런치를 먹는 거구나. 점심을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미국에서 브런치는 맞지? 점심을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먹는다. 모든 걸 가려주고 아깝지 않은 나의 연인을 위해서 고품격 집밥 한 상을 대령합니다. 자기야, 나 오늘 자기를 위해서 건강하고 푸짐한 한 상을 준비했어. 우리 내년에 먹어볼까? 쓸 멘트인가요? 점심에는 든든하게 한식을 즐기는 것처럼 데이트는 밥심이 중요해요. 밥심. 인생 맛집이지만 내공은 깊습니다. 입소문이 멀리 퍼져 손님들의 발길을 이끄는 이곳의 건강밥상. 굉장히 푸짐합니다. 가게도 너무 예쁘네요. 전복에 제육볶음에 이야, 전복. 계란말이. 그리고 다들 빨간 소세지. 너무 예뻐. 우리 좋아하는 분홍 소세지. 그리고 생선. 굉장히 독특한 김인지. 또 있고요. 맛있겠어요. 소박해 보이지만 푸짐한 그런 한상.
맛있게 볶아진 매콤한 두루치기로 출발! 지금 밥에 먹은 게 아니고 제육볶음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첫 느낌은 그치. 안 짜서 좋고요. 두 번째는 안 질겨서 좋아요. 고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고기만 듬뿍 주셨구나. 그리고 또 싸서 드셔야죠. 저는 이 생선이 있는 것도 처음입니다. 배가 노란 참조기입니다. 이걸 또 바짝 튀기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조기 맛있죠. 그냥 다 먹어요? 아이고 아이고. 우와. 그러니까. 꼬리로 바로 그냥. 뼈째. 뼈가 굉장히 부드러워. 아이고. 아 뼈 부드럽구나. 우와. 그리고 안이 촉촉하고 생선살이 굉장히 부드러운 거 알죠? 그리고 음식은 입에 와주세요. 아우 너무 맛있어 너무. 아 그냥 어린 적에 우리 그 할머니가 이렇게 차려주는 네. 그런 푸짐한 밥상 같아요. 이 가게의 컨셉이 좀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제가 집에서 특별히 잘 해먹는 음식들 위주로 한 거라서 정겨운 그냥 집밥이에요. 뭐 특별한 건 없고 어떤 식당이든 잘 되는 식당이든 어디 가봐도 본인이 네. 좋아하는 음식을 되게 손님들한테 내보여야지 본인이 싫어하는 음식을 내보내면 얘 한계가 있어. 그렇죠. 여기 보시면요. 계란말이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어쩐지 계란말이 와 진짜 잘 맞으시는데요. 되게 묵은지 씻어서 빨래도 없어요. 묵은지 묵은지. 네. 그래서 중국산 김치나 그런 재료들이 아이고.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뭐 네네네. 조미료도 뭐 많이 사장님 매력 있으신데요? 재료를 많이 안 쓰고 아예 안 쓰고요. 네네. 조미료를 쓰지 않고요. 최대한 소금하고 간장으로 맛을 내려고 하고 있고요. 반찬이 또 매일 바뀐다고 해요? 네네네. 매일 바뀌어야죠. 전 똑같은 반찬 매일 먹는 거 싫어하거든요. 아이고. 집에서도 항상 삼시세끼를 하면서도 매일 바뀌어야 아유. 되고 저희 아들도 이제 습관이 돼서 올해 이제 1학년인데 아이고,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지 않으면 엄마 뭐 어디다 먹어? 그러니까 한 개만 주면 이거 뭐예요? 어디다 먹어? 아이고, 우리 어릴 적엔 이거 하나만 있어도 다 먹었었는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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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맛있게 한번 푸짐히 한번 먹어보길. 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낌없이 내어놓은 맛있는 반찬들 남김없이 싹싹 먹어줘야죠. 이렇게 열심히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 다 먹어야죠. 사장님 손맛. 다 먹어야 돼요. 정. 너무 좋다. 입에 한 가득. 화이트데이에 먹는 할머니 밥상. 어서 오세요. 데이트의 설렘을 간직한 이곳. 술에 취하고 사랑에 취하는 캐주얼 다이닝 펍. 화이트데이 데이트의 또 마지막은 또 분위기 있는 곳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즐기는 이런 맥주 한 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맛이면 맛, 분위기면 분위기. 2030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습니다. 차르르 펼쳐진 이국적인 음식. 엔칠라다. 멕시칸 요리입니다. 속을 가득 채워서 구운 또띠아. 그 위로 크림 소스 듬뿍 얹어냈습니다. 제주에선 유일무이. 이곳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점. 숟가락이 커요. 주걱인가요? 안에는 그냥 또띠아, 맛있는 또띠아인데 이 크림, 와, 이 크림이랑 같이 돼 있으니까 굉장히 좋네. 맥주가 그냥 땡기네. 취한다. 이렇게 먹고 매콤한 피자에 크림 소스 찍어 먹는 맛. 아이고. 입안에 퍼지는 이 크리미함. 나중에 쫄깃쫄깃한 또띠아가 씹히면서 그 안에서 확 터져나오는 비망과 각종 야채들 그리고 매콤함. 매콤함이 있어요 지금. 이 음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찐 팬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그 메뉴. 너에게도 짝이 있는데 나는 없구나. 치킨 너도 짝이 이렇게 있는 거. 치킨과 깻잎의 만남입니다. 푸른 한라산 위에 이렇게 눈발이 탁 날려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아닙니까? 밑에 양파도 깔려 있어요. 그리고 시원한 그 양파 향과 깻잎 향이 엄청납니다 지금. 매콤 달콤 양념 옷 입은 치킨과 쌉싸름한 깻잎의 만남. 저도 처음 맛보는 조합인데요. 되게 맛이 상상이 잘 안 돼요. 중화 요리에 매콤하고 달달한 칠리새우 있죠, 칠리새우. 칠리새우 느낌. 새우. 칠리새우의 그런 튀김. 지금 매콤한 맛이 맛있죠. 매콤한 맛이 그냥 확 올라오네. 맵고 달고 고소하고 향기겠다. 그리고 양파가 시원해. 모든 맛이 다 있네. 야 시원하기까지. 제주에서 즐기는 다이닝 포 데이트 코스로 딱입니다.
사랑이 샘솟는 데이트 맛집에서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솔로, 연인, 친구, 가족, 사랑하는 이들과 맛있는 데이트 함께 하세요. 하지만 내년엔 솔로 탈출!